B리그 결승전 상무농구단 대 수원 KT의 맞대결 변준형, 전현우, 박진철, 한승희, 박지원 선수가 먼저 나옵니다. 최진광, 일대폰소, 박준영, 박찬호, 이호준 선수가 먼저 나옵니다. 아, 한승희 선수가 시작하자마자 여유로운 미들레인지 점퍼를 보여줍니다. 박준영 쪽으로 인사이드 파고듭니다. 돌아서 멀어지면서 쏩니다. 뱅크샷 들어갔습니다. 준영 선수가 좀 중심으로 계속 뛰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죠. 한승희 연속 득점. 아, 자 지금도 박준영이 나섭니다. 스텝백 두 점. 정확합니다. 야, 박지훈 선수가 상무 농구단 입대 이후에 이 슛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진 모습입니다. 다르네 어제와는. 여러 의미로 좀 동기부여가 확실할 것 같은데요. 완벽한 패스를 건넸습니다. 박지훈 선수가 이 소속팀 수원 KT에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슛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포지션에 잘 버티고 서 있었던 것 같아요. 변준영 바운드 패스. 박진철과의 투맨 게임. 걸렸지만 전현우. 전현우 순간적인 오픈 석점 시도. 전현우도 석점을 못씁니다. 타임아웃 이후에 수비가 되고 있는 수원 KT입니다. 아 좋아요. 리버스로 올려놓습니다. 1대 폴소. 아 1쿼터에만 3개째. 지금 4개 던져서 3개 아닌가요? 아 지금 침착하게 잘 성공시키네요. 전현우 캐치앤슛 탑에서 석점. 아 이하한 단발 살리지를 못하네요. 이호준 선수가 바로 올라가지 못했고요. 오른쪽 45도 최진광 3포인트. 야 이게 다 캐치를 못했고요. 다시 이어봤습니다. 자 라인 밟고 2점 들어갔습니다. 좀 뒷받침 대줘야 되겠죠. 오! 1대포수 스틸! 빠르게 갑니다. 가볍게 레이업 떨어뜨립니다. 아, 좋아요. 했고요. 자 석점 시도 짧았습니다만 파울이 불렸습니다. 샷클락과 게임클락 4초차. 빨라요. 로터 떨어뜨립니다. 자 외곽 공세가 필요한 KT인데 상무농구단 멈추지 않습니다. 자 최진광 빠르게 붙어줬습니다. 자 드라이빙 이후에 다시 외곽으로 잡자마자 캐치앤슛 깨끗하게 빨려듭니다. 시간 떨어지면서 쫓기면서 쏴봤습니다만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박준영 훅샷 떨어집니다. 몸 붙이면서 올라갈 때 블락샷. 1대폰소 와 엄청나네요. 원케이티가 어제 준결승전에서도 현대모비스 상대로 이 수비 이후에 이 빠른 속공으로 아주 큰 재미를 봤었거든요. 네. 아 송케이티 또 달립니다. 박준영 비하인드 더 백드리블 직접 밀고 들어갈 때 1대폰소 돌파. 1대폰소 밀어내고 덤샷. 송케이티가 지금 리바운드 잘 챙겨주고 1대폰소 거쳐서 이윤기 살려냈어요. 야. 들어갑니다. 지금 정호영 빠르게 갑니다. 정호영 직접 가요. 레이업 떨어집니다. 한승희 선수는 MVP를 노리나요? 오늘 한승희 선수를 막을 수가 없어 보이는데요. 한승희 스킬 받고 팝아웃 석점 시도 또 들어갔습니다. 들어갑니다. 리바운드도 한승희입니다. 자 바로 아울렛 패스. 굿 패스요. 뭐야? 달리고 있습니다. 야. 다시 이윤기 연결 받고 쏩니다. 이어 들어갔습니다. 외곽으로 빼줬습니다. 정면 석점 시도 박준영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야 이번에 들어갔어요. 살짝 내주고 돌아 나와서 석점 시도 들어갑니다. 이호준의 석점. 아 정원도 스피드가 상당한데요. 자 발 맞추고 쏩니다. 네. 꽂힙니다. 아 좋아지는 좋습니다. 박준영 컨테스트 달고 석점 올라갑니다. 박준영 석점 있습니다. 박지원 옆으로 이동해서 쏩니다. 야. 박지원 석점 응수. 한승의 스크린 정우영 돌파 외곽 킥아웃 코너에서 쏩니다. 석점! 깨끗하게 빨려듭니다. 이광진 자신감 있게 왼쪽 돌파 왼손 훅샷 떨어집니다. 외곽 빼줍니다. 이호준 주는 척하면서 왼손 아, 걸릴 뻔했습니다만 들어갔습니다. 슈팅 시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변준영이 비어있습니다. 올라가겠죠. 45도 변! 야. 하드리의 석점! 네 정말 아이고 변준영 최진광 선수가 지금 거의 풀타임을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광진 석점 클릭! 확실히 상무농단의 변준영 선수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공수 밸런스 모두가 지금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빠르게 좀 공격을 전기를 합니다. 박지원 캐치앤슛 석점! 박지원 타이탄 수비에 막히고 있습니다. 최진광의 석점 시도! 빨려들었습니다. 외곽 내줍니다. 시간 없습니다. 톱샷 원거리 석점! 야 이광진 살아있네. 네. 아 좋네요 오늘. 오! 박준영의 응수! 많이 힘들텐데도 말이죠. 우동현 스텝 밟고 석점! 야. 우동현까지 들어갔습니다. 돌았습니다. 펌페이크 이후에 반대편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박진철 밀고 들어가다가 오면서 긁혔습니다. 자 공격 빠르게 전환! 레이업 떨어집니다! 와, 안쪽 들어옵니다. 1대폰소 미드레인 점프샷 들어갔습니다. 김동준 안쪽 이어있는데요. 박진철 외곽으로 바로 올라가지 못했어요.
숏 코너 1대포 쏘 성공해내고 또 득점을 만들어낸다면 또 모릅니다. 네 그렇죠. 우동현. 야. 우동현. 자 현재 상무농구단의 캡틴 분대장 전현우 선수입니다. 오케이. 그렇습니다. 자 바로 속점 올라갑니다. 아, 네. 고쳤습니다. 최진광 빠른... 김동주 짧았습니다. 자 리바운드 리바운드 따냅니다. 한승힘. 자 빠르게 올라옵니다. 최진광 띄워주고 이은기. 아. 오른쪽에서 돌아 나와서 씁니다. 아, 들어갔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최종 스코어 90-76. 다시 한번 상무농구단이 역시 화력과 저력을 보여주면서 이번 D리그 결승전에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네, 선생님 뭐 귀여운 후배 아주 늠름하고 든든한 이 아, 네. 이번에 팀에 돌아가서 얼마만큼 훌륭한 플레이를 보여줄지 아 너무나도 좀 기대가 됩니다. Back into the